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신 우리 귀빈 분들이 또 귀한 축사를 해주셔서 서울 서북 지역이 형제를 다짐하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또한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배후의 총회를 진출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축사 속에서 언급했지만 정식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공천위원장이 이제 선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1개 노회 노회장님들이 기도하시고 공천위원장으로 또 선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총무로 기도를 하고 계신 후보로 우리 대표장 권재호 목사님 한번 앞에 한번 나가서 주시죠. 네, 자세를 참고시켜 한번 보여주셔서 아니, 이 앞으로 내려가십시오. 아니,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하니까요. 이 앞에 세우실 거예요. 다음에 우리 GMS 이사장으로 또 기도하셔도요. 네네. 일단 네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강중로의 금남길 목사님도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의 총무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총회 부회록 서기로 기도하고 계시는 중말을 위해서는 이규선 목사님 앞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예 김한성 목사님은 당연직인데 한번 오시죠. 김한성 목사님 서기 후보 네. 네,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종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종회를 향해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신년날의 상부 이제 순서에 따라서 노회민 내빈 속에 부회록성의 김한성 목사님 새인사민 하대회 대표자님 예찬으로 회복석이 김재철 목사님이 이어서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총회에서는 두석이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지역의 협의회에서는 제일 좁다고 두 회복석이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 소개 좀 하라고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각 노회장님들과 노회 임원들이 오셔서 이분들을 어떻게 극진히 섬겨야 될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일방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나오셨을 때에 노회장님께서 무슨 노회? 노회장 암개입니다. 임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인사를 하시고 이끌어 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강중노회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뒤에 순서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좌석에서 오른쪽에서 좀 나오셔서 수고스럽겠지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강중노회로부터 시작해서 한성노회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회원을 일일이 다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노회장님 존함과 노회장님 말씀하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내빈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서울지역 노회협의회에서는 특별한 내빈이 없으십니다. 오신 여러분들이 다 내빈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시면 어떨까요? 당신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진정한 내빈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내빈이십니다. 그래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잠깐 내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순서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굳이 나오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증경총회장님 홍종희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총회에 서신 분들 잠깐 소개합니다. 총회 총무님으로 최우신 목사님, 총회 회계 이영구 장로님, 그리고 전 총회 서기 권순욱 목사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서북 지역 죄송합니다. 서북 지역 노예 협의회 대표이자 배재철 목사님. 한번 더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대표이자 강대호 장로님과 총무 이창원 장로님 두 분 오셨습니다. 예, 서울지구 장로회 연합회 대표이자 정세혁 장로님, 총무 이혜중 장로님 두 분 참석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본 서울지역 노예 협의회 승경 노회장님, 대표 회장님들 여러분들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곧바로 노회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중노회 노회장님과 그 임원들 인사하십시오. 이름이 좋아서 첫 번째 나왔습니다. 노예도 첫 번째로 잘 되어서 1등으로 선피는 그런 노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총회 때 우리 노예에서 경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강준미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노예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동부 노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노예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경기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녁 경에 고맙습니다. 경기노회장님은 황연호 목사님이셨습니다. 경기 동구노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 북노회 육수호 목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동부노회 노회장 한만규 목사입니다. 2020년도에 서울노예협의회가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임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북노회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 중앙노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기 북노회 노회장 육수범 목사입니다. 저희는 임원 9명이 다 받고 또 우리 서울 지역 노회협의회 임원인 사무총장 윤두태 목사님, 이종득 장로입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네, 경기 중앙노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경일노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기중앙노회 노회장 노영선 목사입니다. 우리 이마다 다 참석하지 못했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녁. 경일노회장님은 백예월 목사님이셨습니다. 남서울노회. 경일노회 백예월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 경일노회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서울로에 준비해 주십시오. 남서울로에 우리 임원들하고 총대님들 나오시는 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울로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서울로에 회장 강재욱 목사입니다. 그리고 임원과 우리 총대님들 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서울로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서울로에 되시겠습니다. 동서울로의 노회장 김유계 목사입니다. 우리 임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서울로의 그 다음에는 서울로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서울로에 안 오셨습니까? 서서울로에? 네, 서울로에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로에. 그 다음에는 서울 강남로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로에는 우리 이영부장 노회장님이 못 오셔서 분노회장이 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노회 그 다음에는 서울 강서노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노회 노회장 이재 목사입니다. 저희 임원들과 또 진경 노회장 그리고 장동훈 노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서노회입니다. 다음에는 서울 남노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노회 노회장 전종남 목사입니다. 특별히 저희 노회에서 부석이 김한성 목사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2020년에 서울지역노회협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총회를 위해서 더 크게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서울남노회 다음에는 서울 동로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회장님도 계시고 오늘도 장소를 제공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서울 남로에 오늘 호스팅을 왔습니다. 노회의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노회장님 힘들어 못해 죄송하고 새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로에 되시겠습니다. 서울 북로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로에 노회장 박재순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원들과 서울 지역 노회협의회 임원들 그리고 홍대 장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북로에 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 한동노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북로에 참석 못하셨나요? 서울 한동노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남노회 되시겠습니다. 예, 서울 한동노회 노회장 김광목 목사입니다. 우리 종의 총독이 지동민 대표, 그리고 우리 양정경 목사 참석했습니다. 드디어 네. 예, 성남노회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수경노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노회 노회장 김영삼 목사입니다. 이번 총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경노회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수도노회 되시겠습니다.
예. 수도노예 인사하십시오. 다음에는 중서울로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 노회장 한태호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서울로에 인사해 주십시오. 중서울로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한성노회가 지금 두 부류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김성경 목사님. 아이가 정통이야. 안 오셨습니까? 전준호 목사님 쪽. 네.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내빈 소개와 또, 우리 노회 각 대표 임원 목사님들 소개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고의 예비 후보 소개에 빠진 분들이 계셔서 죄송을 기도하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예비 후에 서울로의 양성수 장로님 앞으로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록신문 사장 예비 후에 성남로의 이복 장로님 등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운데 서셔서 인사하시고 우리 장로 부총회장 예비 후 서울로 양승수 장로님, 기독신문 사장 예리우의 성남로의 이복 장로님,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동네 오늘 축하와 축복 참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을 잘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이 다가오는데 우리 뮤지컬 지저스 한 장당 5만원 오늘 오신 분들 부부 꼭 관람하시도록 티켓을 두 장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한 2, 3분 정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자세하게 간단하게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 목사입니다. 뒤에서 영상이 아마 4분짜리 하나 나오는데 그거 보시고 나가실 때 이렇게 캐들록하고 인터파크하고 지금 주로 보게 되면 5만원씩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두 장씩 목사님과 사모님들 오시라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토대로 구성된 락 뮤지컬 지저스가 현대적 감각과 재미를 더해 관객을 찾아갑니다. 공연은 오는 1월 15일부터 대학로에 위치한 원패스 아트홀에서 펼쳐지며 지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 쉼과 기쁨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마태복음을 토대로 총 43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 뮤지컬화한 작품으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돌아온 탕자 등 익숙한 성경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화려한 안무와 경쾌한 음악을 접목해 기독교를 잘 몰라도 거부감이나 부담 없이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교계에서도 뮤지컬 지저스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전도 문화의 새로운 혁신적 장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캐스팅도 눈에 띕니다. 베이비복스 감미연, 타이티 제린, 안소현, 김형국, 윤미송, 신시호, 황성재 등 차세대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특히 감미연 배우는 교회를 다니게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며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아 이게 저에게 주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저스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쉽게 성경 안에
안에 있는 말씀을 쉽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너무도 가볍게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재미있는 요소들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즐겁게 울다 웃다 가실 것 같아요. 뮤지컬 그림자를 판 사나이, 로키 호로쇼 등의 최현원 안무감독과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의 엄다혜 음악감독, 보잉보이, 스캔들, 담배가게 아가씨의 손한복 연출 등 최고의 연출, 감독들이 함께한다는 점에서도 뮤지컬 지저스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00석의 작은 소극장인데요. 이 소극장에 와보시면 배우들 땀방울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장에서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주 재미난 성경 이야기,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일 겁니다. 현재 뮤지컬 지저스는 공연이 시작되는 첫 주는 모든 좌석이 매진됐으며 교회 단체 관람 예약 등 반응이 뜨겁습니다. 게다가 처음 기획 단계부터 찾아가는 공연을 계획한 만큼 출전 공연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작사 원패스 엔터테인먼트 이사장 박원영 목사는 문화를 통한 영혼 구원의 결실이 기대되는 작품이라며 벌써 소문을 들은 교회에서 출전 공연 문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오후 3시에는 인천 주안 청라교회에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목회자, 선교사 부부라면 전화 예약 시 무료 관람, 매주 5개 개척교회를 선정해 매월 20명씩 무료 관람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뮤지컬 지저스는요,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저희가 연극적인 요소 그리고 재미있는 요소를 풀어놓은 그런 극이고요. 남녀노소 쉽게 하나님과 네, 친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연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시면 개척교회에 있는 5명 정도 해오시면 20장을 무료로 드릴 겁니다. 저희 교회가 좀 어려웠다가 이렇게 좀 고비를 넘겼는데 어느 권사님이 요새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영혼 구원도 안 하고 그러냐 그래서 뭐 권사님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사를 가서 집값이 좀 남았다 그래서 한 3천만 원을 후원해서 이번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문화 전도 콘텐츠로 여러분 교회 청년대학생들이 얼마든지 오셔서 보시더라도 전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 요절의 43개와 전체적으로 거의 2시간 가까이 모든 내용을 배우들이 암송을 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일 먼저 총회장님 교회에 사모님이 직접 30장을 셀 리더들에게 주겠다고 서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회장님 사모님을 어디서 많이 받더라 보니까 아유 고통산 교회라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2장씩 받으시고 혹시 모자르시는 분은 제 전화번호나 연락처로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파크라든지 레이브라든지 모든 곳에 100점 만점에 1등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시 반에 점심 식사하도록 예약이 됐는데 시간 좀 지나서 죄송하고 이 시간에 그래도 우리 신년 하루인데 임원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우리 여러분에게 정중한 새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노협의회 임원들 앞으로 다 나오셔서 서시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여호와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여호와가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여호와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꼭 필요한 축복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계획한 일들이 잘되고 건강한 소리가 받아 누릴 귀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년 하루에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입을 열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은 서로에게 복을 빌기 위하여